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지휘부라고 해야 되나요? 헤드쿼터가 있어야 되겠죠? 코리아 역시도 이게 차틀드 오픈랩 그죠? 오픈랩 앤 로보틱스 에듀케이션 에듀케이터즈 어소시에이션이잖아요. 마찬가지 이 협회도 어떤 헤드쿼터 지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헤드쿼터 RTR 필요하겠죠. 이 헤드쿼터가 보드 오브 코리아가 됩니다. 보드 오브 코리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write down the code of ethics. 어떤 조직이든 간에 윤리 강령이라는 게 필요하죠. 마찬가지 이 educator 교육자들이잖아요. 교육자들의 어떤 윤리 강령을 작성하는 것이 이 보드의 역할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에듀케이터 교육자들이 준수해야 될 어떤 도덕적 가치, 행동 규범을 다 규정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시험을 주관해요. 그러니까 선발 과정, membership examination. 그죠?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여기 코리아의 멤버십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레벨 1, 2, 3죠. 그죠? 레벨 1, 2, 3. 그죠? 멤버십 이그제미네이션을 다 관리합니다. 시험을 출제를 하고 누가 합격을 했고 누가 떨어졌고 하는 것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벨 1에 합격한 사람들은 유치원 과정. 그죠? 그리고 레벨 2로 합격하면 초등 과정, 중고등 과정 각각의 지도자로서 어떤 지도자인가요? 오픈랩의 지도자로서 역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자질이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로보틱스 수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로보틱스 자체가 로보틱스 들어있잖아요. 그죠? 로보틱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셈블리 킷이 필요해요. 어셈블리 킷. 그것도 마찬가지 표준화된 그죠? 스탠다드 키설. 그러니까 구글의 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 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블록스 그거잖아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초등학교 수준까지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마 중학교에 넘어서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논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좋은 거긴 하지만 이게 블록스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우리는 로보틱스 수업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킷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로보틱스 킷이 필요하겠죠?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규정하는 것이 보드 오브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수준에는 맞는 게 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논 김에 좀 정리해 볼까요? 초등학교까지는 프라이머리 스쿨이죠. 프라이머리 스쿨에서는 블록스, 구글의 블록스가 딱 맞습니다. 블록스가 맞고 스펠링이 BLOKS입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세컨더리 스쿨, 그 스쿨에서는 뭐라고 있을까요? 아두이노 보드를 쓰는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리눅스 같이 쓰는 게 좋고 그죠?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칼리지에서는 오토노머스 드론 그죠?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레지오트 스쿨 스쿨에는 어떤 게 좋을까요? 이때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더 좋겠죠. 소프트웨어, AI 에이전트 좋겠죠. 이게 뭘까요? 그레지오 스쿨. 이게 이거예요.
코아마추어. 우리가 코어모드를 정말 자주 봅니다. 그죠? 심심하면 불러내서 보는데 이게 대학원 과정에서 만들어 학습자들이 학습할 학습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사 요원들을 뽑는 시험 문제이기도 하고 대학원생들의 로보틱스 실습 주제이기도 해요. 이걸로서 국세청도 만들어보고 뭐도 만들어보나요? 다 만들어보는 거잖아요. 맨 뒤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 있죠? 뭐 감사원도 만들어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만들어보고 검찰청도 만들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학원 과정의 실습, 로보틱스 실습. 대학 과정에서의 실습은 조금 더 간단한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드 오브 코리아 하는 것이 코드를 적고 멤버십 이그제미네이션 그리고 스탠다드 로보틱스 킷을 구성을 하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있죠. 그 다음에 각급 학교에 이 로보틱스 랩을 디플로이먼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디플로이먼트 오브 오픈 랩스 인 스쿨. 각급 학교에 이 오픈 랩을 확산하고 보급하는 것도 코디어 코리아의 보드 이사진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도 있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죠. 뭐가 있나요? Select instructor for each school. 각급 학교의 each school's open lab. 각급 학교의 open lab에 어떤 지도자들이 배치되는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보드 오브 코리아의 역할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죠. 그게 여섯 번째에서 prepare examination for candidates. 그죠? candidates of instructor. 레벨 1, 2, 3. 각 레벨 1과 2와 3 각 수준에 맞는 어떤 지도자가 데리고 가는 사람들의 어떤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굳이 덧붙인다 그러면은 공부에 필요한 컨텐츠도 제공하는 거죠. provide studying materials for candidates. 학습에 필요한 어떤 교과목들을 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보도의 오브 코리아가 되는 거죠. 근데 studying material 이 candidate만 주는 것이 아니라 both students worldwide 세계전역의 학생 학습자들을 위한 학습 콘텐츠와 그리고 인스트럭터 캔디데이트를 위한 학습 머티리얼 학습을 위한 콘텐츠도 마찬가지 이 보드 오브 코리아 위원회에서 맡아서 담당해야 될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보드 오브 코리아를 Board of Korea가 이것이 일단 글로벌한 것이 있을 거고 그죠? 글로벌하게 제안하는 부분이 있고 그죠? 그런 다음에 각국 National Board of Korea 구성이 되죠. 그리고 National 밑에는 또 하부 구조로 Regional 로 구성이 됩니다. 이전 이렇게 계층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면 진행이 되냐니까 그건 역시도 이 코어 모듈에 다 규정이 됩니다. 펑션 형태로 다 구성이 됩니다. 펑션이 어떤 전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제어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실제 코딩
5월 달부터 우리 코딩 들어가잖아요. 다음 달 코딩 하는 데서 좀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해서 이 전체적인 어쨌거나 Board of Korea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것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오픈에시 플랫폼의 일부입니다. 플랫폼의 일부죠. 그죠? 오픈에시 플랫폼 속에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들어있는데 그 모듈들 중에서 표준학교라고 하는 하나의 모듈이 있고 그 표준학교라고 하는 하나의 모듈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지휘하는 조직이 Board of Korea이고 이 Board of Korea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이렇게 펑션으로 규정된다는 거죠.